근데 해외 어떤 유저가 요 레터 H 하우젠이랑 우팅의 초록색 부분 있죠, 연두색. 요 스템을 합치면은 워블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그런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튜닝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미 요렇게 튜닝을 다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쟁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했던 제품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었었던 어떤 게 있죠? 우팅! 여러분들 순정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팅은 순정으로 쓰는 것보다 이제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점들을 커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60H 새 제품 우팅 알로마이즈 60 우팅 케이블, 우팅 키캡, 이렇게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요즘에는 사실 이 항공 케이블 돼지꼬리 된 거 잘 안 쓰긴 하는데 우팅 순정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가공, 오! 돼지꼬리 버전도 있고 일반 버전도 있네요. 어, 얘는 퀄 괜찮다, 야. C2C가 기본에 C2A 어댑터가 있네요. 굉장히 독특하네. 심지어 3.0이네, 얘. 이것도 나중에 테스트 해봐야겠다. 진짜 3.0인지. 일단 우팅부터 개봉하도록 합시다. 어? 뭐가 좀 더 생긴 것 같다? 키캡 리무버랑 꽂는 세트랑 나사 여분이랑, 이 나사 여분이 아마 하우징 변경을 하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여분 두 개. 우팅 순정 같은 경우도 사실 단점이랄 게 엄청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윤활은 어느 정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게이밍 키보드를 쓰시다가 이 키보드를 접하신 분들한테는 오! 키보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키보드를 조금 튜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우징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장점인 부분은 휴대성이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키보드 휴대를 해서 얼마나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 밖게임을 하다 보면 키보드 위치가 살짝살짝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스테벨 같은 경우도 게이밍적으로는 충분하지만 뭐 완벽하게 그런 잡힌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워블 자석축이 지금 게이트론사에서 튜닝을 해서 나오는 스위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게이트론 자석축 스위치의 단점이 바로 이 워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용할 때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요즘 좋은 품질의 자석축 스위치들이나 아니면 기타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워블이 확실히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단점들을 없애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튜닝을 하시기 전에 키캡부터 다 뽑으셔야 됩니다. 키캡 플러 기본으로 들어있는 요 하나짜리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키캡 뽑는데 진짜 한참 걸리거든요. 요런 이제 대왕 플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두 개, 세 개씩 한 번에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뽑는데 시간이 덜 든다. 이 제품은 23년도 9월 제품이네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스위치를 뽑아야 됩니다. 스위치 뽑는 거는 어차피 다 뽑을 거라서 그냥 기보강 자체를 아예 분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보강판 자체가 뭐 알루미늄 보강판이 아니라서 우팅에서도 PC 보강 자체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PC 보강을 딱히 선호를 하지는 않긴 한데 바꿀까 그것도? 바꿔봅시다. 이렇게 PC 보강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팅 스위치는 이렇게 보강판이 딱딱하기 때문에 누르면 쑥쑥 뽑힙니다. 요 홀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눌리면서 뽑으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다 뽑으면 고정하는 걸쇠 부분이 조금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테빌까지. 이전에는 제가 스테빌을 CMMK 걸로 다 바꿔서 진행을 했었는데 몇 번 튜닝을 해보니까 그냥 순정 쓰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절공을 빼고 보강을 바꾸기 전에 해야 할 튜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스위치 워블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스위치 워블을 잡기 위해서 사용할 스위치는 지오녹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랩터 H라는 스위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게이트론 자석축을 사용하는 제품들이랑 다 호환이 되거든요. 자성도 강해지고 유격도 줄어들고 기본적인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스위치인데 그래도 워블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해외 어떤 유저가 이 랩터 H 하우젠이랑 우팅의 초록색 부분 있죠, 연두색. 요 스템을 합치면은 워블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그런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프랑켄 섞어 쓰는 거죠. 해외에서는 많이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튜닝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미 요렇게 튜닝을 다 해봤습니다.
종류가 한 개가 아닙니다. 총 10개 제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랩터 H 순정이고 여기 아래가 전부 다 튜닝을 한 건데 이제 라인을 맞춰놨습니다. 하나는 게이트론 KS20이라는 요 스위치, 그러니까 우팅 스위치의 약간 원판이 되는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스위치 압력이 높은 주황색 버전이랑 압력이 좀 낮은 하얀색 버전, 그리고 우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록색 L60이라는 스위치가 있고 L45라고 스위치 압력이 좀 더 낮은 요 스위치도 있거든요. 요것도 전부 다 순정 4개를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 튜닝 한 4개, 그러니까 트랑켈 한 4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이 친구는 드렁크디어4에 들어가는 스위치 순정입니다. 요 친구가 워블이 엄청 작아요. 얘는 이제 게이트론 스위치 그 튜닝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라에사라는 거기서 OEM을 맡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제작이 돼서 나온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렁크디어4의 제품들이 평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위치 퀄리티, 뭐 워블 적고 한 이런 이유도 좀 더 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우팅에 비해서 좀 더 낮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워블을 보시면은 우팅 순정? 이렇게 꽤 흔들립니다. 위아래 꽤 흔들리고 다운은 꽤 많이 흔들립니다. L45 얘도 위아래로 좀 흔들리고 좌우로도 좀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게이트론 것도 하얀색이 좀 흔들리고 좌우로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얘들은 그리고 게이트론 주황색도 좀 흔들리고 좌우로도 좀 흔들립니다. 얘가 좀 그나마 덜한 느낌이긴 한데 얘가 진짜 적습니다. 드론커디어가 보시면 위아래 좌우 둘 다 유격이 엄청 적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랩터 H 드렁크디어보다는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게이트론이나 우팅에 비해서는 조금 워블이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눌렀을 때 차이가 좀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팅 스위치를 사용을 했을 때랑 그리고 이 게이트론 주황색 스위치를 사용을 했을 때랑 랩터 순정이 훨씬 덜 했었다. 근데 프랑켈한 4개를 보시면은 위아래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위아래 유격이 우팅 쪽이랑 커스텀한 요 냅다 거의 없고 좌우 유격은 살짝 있습니다. 게이트론 쪽은 하얀색, 주황색 모두 다. 사실 요 두 개 편차는 없는 것 같아요. 색깔 편차 쪽은 없는 것 같고 제품이 그 게이트론이랑 우팅 쪽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팅 쪽은 좌우 유격도 거의 없어요. 사실 저는 드렁크디어 쪽보다도 유격이 더 억제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드렁크디어 쪽은 좌우 유격 자체는 좀 억제가 돼 있는데 위아래 유격은 그래도 조금은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게이트론사 스위치랑 랩터랑 합친 것보다 우팅사 스위치랑 랩터랑 합친 게 훨씬 더 유격이 적습니다. 노란색이랑 초록색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튜닝을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그냥 제품을 구매를 해서 튜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팅을 어차피 구매해서 사용하는 일반 스위치로 사용을 하신다면 청록색 스위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튜닝은 이 초록색이랑 랩터랑 합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튜닝하는 방법 자체는 스위치를 오픈을 하시고 이 스템을 이렇게 이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뭐 스프링이랑 하우싱 코일 자체는 랩터 쪽이 훨씬 낫기 때문에 굳이 스프링까지 같이 갖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개체에 따라서 공정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뻑뻑해서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눌러가지고 잘 내려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 몇 개야? 60개 전부 다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켄을 했을 때 유격이 좀 더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윤활을 해주셔도 됩니다. 본인이 그런 서걱임 소리를 좀 싫어한다고 하면은 여기 한 거고요. 요게 안 한 겁니다. 확실히 피치가 윤활을 해주게 되면은 톤다운이 좀 많이 된다. 그리고 서걱이는 소리도 좀 줄어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 굳이 요 윤활을 하는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과하게 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튜닝을 안 한 상태로 스위치 교체만 전부 다 진행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 우팅에서 스위치를 별도로 파는 게 있거든요. L60이 순정으로 들어가는 초록색 스위치, 그리고 L45가 스위치 압력이 낮은 UWU라는 그 이제 3키 들어가는 우팅 제품에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70개씩 파는 게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귀엽게 오는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튜닝하다가 안 사실인데 스위치가 순정 스위치랑 좀 달라요. 게이트론 같은 경우는 스템에 주구멍 같은 무슨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하얀색이나 주황색이나 똑같이. 그리고 여기 이제 홈이 왼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부팅 스위치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없고요. 홈이 왼쪽에는 없고 아래쪽에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구매한 부팅 스위치 같은 경우는 게이트론이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유격 부분은 게이트론보다는 우팅 쪽에 좀 가깝긴 해요. 살짝 뭐 유격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편차 정도라고 생각될 수준이고 실제 유격 느낌은 우팅 순정 느낌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그냥 그쪽 부분 디자인이 살짝 다르다. 나머지 하우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어차피 이 시간 용도로 구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스텐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런 디자인 부분이 살짝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작업한 거를 장착을 해야겠죠. PC 보강판 포장이 돼 있는데 근데 보강판만 들어있는 게 아니네. 오! 홈이 종류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들어있는 스펀지 같은 홈이 있고 실리콘 재질의 홈이 있습니다. 순정폼하고 그리고 다른 게 잘려있네요. 이 부분 라인이 잘라놨어요. 순정폼은 안 잘려있죠? 왜 이런 다른 구조를 가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왼쪽 윗부분이 잘려있다. 그리고 스페이서바 부분 여기 아래쪽도 잘려있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정폼하고 차이는 일단 저는 PC 버전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래도 실리콘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보다는 스위치부터 다 꽂아야 됩니다. 엄청 말랑말랑하네요.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뒤집으셔가지고 기보강 흡음재 실리콘으로 넣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기판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꽉꽉꽉꽉 스위치가 잘 물리게 해주고 나사를 장착을 해야겠죠 이제. 짜잔! 이렇게 기보강이 완성이 됐습니다. PC 보강을 썼다기에는 기판 자체가 좀 두꺼워가지고 PC 보강을 쓰는 의미가 엄청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실리콘 흡음재까지 넣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프스프링이나 그런 구조로 제작된 제품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해야 될 거는 하우징을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우팅 하우징 변경은 PST60이라는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보다는 알루미늄 하우징이 여러 개가 출시가 된 상황인데 우팅에서도 알루미늄 하우징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짜란! 알루마이즈 60이라는 공식 하우징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닥 폼도 동봉이 돼 있고요. 포장 자체는 뭐 우팅이랑 똑같이 생겨먹었습니다. 짜라란! 하우징이 손상이 안 되게 여기도 폼 처리가 돼서 옵니다. 박스에도 하우징도 여기 폼에 둘러싸여져서 오고 케이블도 따로 있네요. 한번 달아보자. 보통은 안 다는데 저렇게 이제 달라고 막 주니까 달아봐야겠죠? 여기 테이핑 처리가 돼서 오는데 아마 이게 떨어지는 거라서 그럴 겁니다. 이 파츠가 떨어지죠 따로. 일단 바닥은 고무 퀄리티는 PST60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래쪽 네모 두 개는 양면 테이프로 붙어있고 위쪽은 뽁 하고 꽂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징 퀄리티 자체는 썩 나쁘진 않습니다. 알루미늄 하우징을 써보셨던 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하우징이 좀 가벼워요. 60% 배열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우징 무게가 573g밖에 안 됩니다. 밀도가 낮은 것보다는 너무 얇은 거 아닌가? 무게가 조금 있는 걸 써야 그 알루미늄 하우징만의 장점이 좀 더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휴대성에 취중하는 느낌이 아닌가? 구성품에 나사랑 스탠드오프가 들어있네요. 근데 스탠드오프를 굳이 장착을 따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취향에 따라서 장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미 리프 스프링 흉내라든지. 하지만 저는 그냥 트레이 마운트 전체를 다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실리콘 링을 장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성의가 있잖아? 설명서가 따로 있진 않지만 보통은 나사 장착하는 여기 이제 반대 부분 나사 사이에 장착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닌 거고. 그리고 저는 고무 높이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여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이 됐고 다음으로 장착을 해줄 거는 키캡입니다. 이중사출 키캡은 아니고요. 염려성화 키캡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키캡이라서 엄청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키캡은 이 친구를 안 사셔도 된다. 그냥 트리 프로파일 키캡 중에 진짜 아무거나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달아야지.
짜잔. 플로 조립을 해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진짜 휴대해도 될 것 같아. 고리까지 달아도 1kg가 안 됩니다. 한번 타건을 해볼까요? 스페이스바가 좀 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눈으로 보기에도. 키캡이 너무 미끌거리는 느낌이긴 하네요. 스위치 튜닝을 한 게 생각보다 유격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 그 뻑뻑 끼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실사를 하면서 이거를 조금 자연 윤활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그냥 스위치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뻑뻑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는데 실제 키캡을 꽂고 쳐보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확실히 이 워블은 딱 보세요. 위아래 워블 같은 경우는 좋은 기계식 스위치들 그런 애들이랑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좌우 워블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바꾸니까 무게감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적어도 이 뒤틀림 있죠? 플라스틱 하우징은 이게 뒤틀면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 풀로 다 조립이 된 상태에서 심지어 철보광판이 장착된 상태에서도 막 이게 뒤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하우징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일단은 이렇게 튜닝을 했을 때 가격 자체는 기존 우팅에 비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나머지 튜닝은 하지 않더라도 진짜 스위치 튜닝만은 진짜 반드시 하는 걸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반인한테도 거슬릴 정도의 워블입니다. 기본 우팅 스위치는 알루미늄 하우징도 우팅의 정식 알루마이즈 이게 아니더라도 뭐 토프 리덕스라든지 변경을 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알루마이즈 얘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158,000원 거기다가 배송비까지 싼 걸로 하더라도 15,000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레이 같은 경우는 17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도색 방법이 다르던데 단가가 60% 배열치고는 비싼 편이긴 하다. 제가 오늘 사실 우팅 튜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렸다기보다는 요 프랑켄 랩터 H랑 우팅 스위치를 합친 거 요거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팅 여전히 좋은 제품에 맞기는 합니다만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자석축 스위치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우팅을 완벽하게 강력 추천하기는 이제 조금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제품을 프로토타입 때부터 사용해보고 있는데 아 진짜 좋습니다. 원하는 기능이 거의 한 99%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는 좋겠다. 아 근데 키캡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야 이건 좀 아니다. 좋다야.